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피비입니다. 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랑 미국 증시랑 온도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요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진짜 기막히게 나오면서 지금 뭐 미국 증시가 지금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다시 지금 한 2주 정도 동안인가요? 엄청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등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 기간 동안 평소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떤 이슈든 간에 핑계거리로 어차피 오를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암호화폐 시장이 최악의 상황인 게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 시장이랑 이 미국 증시는 장기적으로 같이 갑니다. 자, 요 캔들이 미국 증시고 요 이제 주황색 선이 암호화폐 시장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방향성을 갖고 움직여요. 오를 때도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같이 오르고 대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런 느낌이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 막 미친듯이 오르고 뭐 엔비디아 오르고 할 때 비트코인 못 오르고 오히려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거든요. 또 암호화폐가.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뭔가 비트코인 잠깐 올라서 지금 다시 또 좋아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회복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거 데이터로 또 검증해 드릴게요. 자, 미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뜨거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핑계거리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핑계거리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실제로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실적 예상치를 굉장히 높게 잡았었는데 그거 이상으로 실적이 너무 잘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실적이 앞으로 계속 잘 나올 거다 이런 자신감을 이제 내비치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90% 이상 급감을 했어요. 100 벌던 회사가 10도 못 버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엔비디아는 오히려 더 막 활활 날아가고 있죠. 근데 이게 그럼 언제까지 갈까? 그럼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럼 버블 아니냐? 버블은 맞습니다. 근데 엄청 비싸다가 지금은 엄청 비싼 정도까지 이제 좀 약간 좋아진 거죠. 근데 지금 여전히 엔비디아 같은 일부 극한의 일부의 종목들만이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나머지 1000개 중에 990개 회사들은 실적이 여전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84% 떨어지더니 또 90% 폭락, 혁신 대명사의 몰락, 결국 위워크 상장 폐지 신청됐어요. 결국. 근데 위워크의 파산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특히 저희처럼 이렇게 뭔가 스타트업 같은 회사에 다니시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위워크가 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위워크만 망하면 되는데 위워크 말고 다른 회사들도 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뭔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공유사무실 기업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올라가서 지금 다시 이제 주가 정오점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엔비디아랑 애플이 완전히 꺾이고 바닥을 딱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야지 이제 완전하게 이제 약세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근데 애플이 너무 꺾였거든요. 이거 다 말아올릴 정도의 호재가 나오면서 뭔가 다시 반등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떨어질 텐데 애플이 전체 시장을 리드한다라고 일단은 보셔야 돼요.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약간 새로 들어온 일진이긴 하지만 원래 일진은 애플이라는 거죠. 이 시장에 원래 일진은 여전히 지금 1번 먹고 있는 건 애플이에요.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그래서 애플의 주가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데 애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너무 과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여기 190달러 선을 강하게 회복하고 여기를 지지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 안 보이면은 여전히 자산시장은 다시 하락세로 이제 하락전환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 회복 전혀 안 되고 있죠. 엔비디아가 저 정도 올랐으면 비트코인도 요 정도 올랐어야 돼요. 근데 못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오를 때는 조금밖에 안 오르고 떨어질 때는 강하게 떨어지는 게 바로 지금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관심도는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데이터로 한번 검증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비트코인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쭉 지금까지의 선물 미결제 약정의 추이로 봤을 때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 투기자금입니다. 투기자금. 근데 시장에 비트코인을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어떤 전망을 보고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홀짝 게임처럼 막 이제 오르는 거에 베팅했다가 떨어지는 거에 베팅했다가 이런 자금들이 이 선물자금이에요. 대부분이 다. 근데 이렇게 선물자금이 가파르게 꺾였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렇게 시세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일 때만 이 정도로 꺾였습니다. 보통 꺾이더라도 다시 올라가요. 금방. 근데 지금은 어떻다? 꺾인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제 심리는 완전 꺾여버렸다. 비트코인 쪽은. 비트코인 쪽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슈 터지기 전까지는
이건 뭐 상승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이제 좀 하락으로 전환되기 임박했다라는 느낌처럼 보이는 거죠. 물론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회복을 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호재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현물 거래량이 미친 듯이 터지면서 관심도가 몰려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 그런 신호는 없는 것 같아요. 애플 주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플 주가랑 비트코인 이제 가격이랑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비트가 떨어지고 하면서 슬슬 이제 고래들의 입금량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고래의 입금량이 늘어나면은 시장은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고래들이 매도하고 던지려고 입금하지 비트코인을 뭐 아무런 이유 없이 입금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 보면은 슬슬 손실을 보기 시작한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여기서 지금 뭔가 눈치 게임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아 이거 더 떨어질까? 아 이거 지금 하락에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 지금까지의 시장 패턴으로 봐서는 사람들은 늘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꾸준히 했습니다. 이번에도 매수하려나 매수하려는 이제 시도들은 있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꺾이게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꺾였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제대로 꺾이면 이건 진짜 무조건 하락 전환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100%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잘 지지가 돼서 다시 반등 시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이제 못 들어주고 계속 이제 지지부진한다 그럼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턴 원래대로의 패턴대로 가면은 여기서 한 1, 2주 정도 버텨주다가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일단은 제일 높아 보이긴 해요. 하락이라고 전제를 두고 보면은. 그리고 지금 진짜 굉장히 부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크립토퀀트 네트워크 액티비티 인덱스. 크립토퀀트에서 집계하는 비트코인의 활성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얼마나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근데 2018년 이제 상승장 찍고서 2017년 대상승장 이후에 떨어질 때랑 떨어지기 직전이랑 2019년 반짝 상승장 때랑 2021년이랑 현재랑 쭉 보시면은 상승장 고점 때 활동성 지수도 고점 찍고 내려오잖아요. 즉 뭐다? 비트코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거래도 많이 하고 이러면 시장이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로 비트코인의 활동성이 떨어지면 시세도 빠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의 활동성이 거의 최고 수준이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은 이때 당시랑 비교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비트코인 활동성은 최고다라는 건 무슨 얘기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이미 갈 때까지 갔다. 전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더 오르건 뭐 하건 여기서 진짜 막 올라가지고 5만 달러 가고 이럴 일은 진짜 거의 드물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로만 봤을 때. 자 그리고 크립토퀀트 쪽에 다른 데이터를 보면 수익권 UTXO 비율을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네트워크 활동성 지수는 크게 오를 만큼 올랐어요. 지난 옛날에 강세장 수준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활동성은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에 비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손실 보는 사람은 많아지고 있다. 그게 뭐다? 얼추 이제 고점이라는 거죠. 더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좀 드물다라는 거죠. 경제 상황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신용카드 부도율을 보면은 미친 듯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용카드를 막 썼어요. 막 리볼빙도 쓰고 막 신용카드 막 긁어요. 그럼 언젠간 그 신용카드 값을 갚아야 되잖아요. 카드 값을 못 갚아가지고 부도되는 확률, 부도되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데 1992년 이후로 현재까지 30년 기간 동안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빚을 못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즉 뭐다? 경제 상황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이미 경제는 굉장히 최악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신용카드 쪽에서 이제 부도가 많이 늘어날 때마다 여전히 매번 경제 침체가 터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심각하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더 상승해 주려면은 다양한 호재들이 필요한데 애플 가격도 아직은 이제 얼마나 회복될지 이제 미지수고 데이터로 봤을 때도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뭔가 느낌은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